친구들 안녕! 오랜만이죠? 네.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자, 뿅! 자, 쌤도 왔어요. 쌤이 잘 지냈냐고 물어보는데요. Hi, how are you children? Hi! How are you children? So, so! How are you children? Good! How are you children? Fine! 친구들이 물어보세요, 쌤한테. 친구들 만나서 너무 기뻐요. 네.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는 야채에 대해서 배웠죠. 그전에는 과일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야채, 그죠? vegetable. 이렇게 야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배웠죠? potato. 그죠? 감자죠? 친구들 potato chip 좋아하죠? chip. 얇게 썰어서요. 튀긴 거요. potato chip. 네. 그 다음, 뭐예요? carrot. 캐럿, 친구들 캐럿 좋아하죠? 토끼도 좋아해요. 그죠? 캐럿은 많이 들어가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지? 오믈렛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볶음밥 할 때도 들어가죠. 네. 다음, 어니언, 이것저것. 어니언 하지 말고, 어니언. 이렇게 하라 했죠? 어니언, 양파요. 양파도 맛있어요. 네. 다음, 자, 토메이로. 토메이로. 이렇게 하죠. 이거는, 토마토도 진짜 맛있죠. 우리가 햄버거나 뭐예요? 샌드위치 만들 때 이렇게 토메이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토메이로 주스도 많이 만들어 먹었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울까요? 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배운데, 이거 뭐예요? 마늘이에요. 그죠? garlic. 이거는 선생님이 피자를 언젠가 한번 먹어보니까 거기에 garlic sauce가 있었어요. garlic sauce. 예, garlic sauce에다가 예, 피자 찍어서 먹었죠? 네, 기억나나요? 그리고 엄마가 반찬하실 때 친구들 모르게 반찬 속에다가 마늘을 넣어요. 그래서 garlic, 그 다음에 빵할 때도 garlic 빵도 있었죠. 예, 마늘빵 하면서, 그죠? 갈릭 빵도 있었어요. 갈릭을, 예, 마늘을 발라가지고 구운 빵이죠. 갈릭 빵이 있어요. 네. 그 다음, 다음 나온 거, 오, 친구들이 좋아하는 corn. 뭐라고요? corn. 혀를요, 뒤로 꼬부리세요. corn. 네. corn. 이렇게요. corn. 네. 이렇게 하면, 옥수수가 되죠. corn. 근데 우리가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콘 이렇게 하고 옥수수는 corn 이렇게 하죠. corn. 예. 우리가 하는 콘 하는 발음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다음 이건 뭐죠? pepper. 선생님이 빨간 고추, 초록색 고추 다 그렸는데요. 빨간 고추도 싱싱할 때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어요. 네. pepper. 네. 다음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거는 호박인데요.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파이를 해가지고 먹어요. pumpkin pie. 이래서요. 이건 뭐냐면은 pumpkin. 펌킨 파이를 많이 해 먹고요. 언제 해 먹느냐면 Thanksgiving Day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에 펌킨 파이를 해 먹어요. 펌킨 파이 해 먹고요. 그 다음에 할로윈에요. 할로윈에 여기다가 눈도 뚫고 코도 뚫고 이렇게 해서
잭오랜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집 앞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놓고 두죠. 네. 그렇게 하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할로윈. 네, 할로윈 하는 날에 해요. 자, 펌킨. 자,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요. Do you like pumpkin? Do you like pumpkin? Yes, I do. Yes, I do. 네, 좋아해요. Like 좋아해요. 그래서 Do you like pumpkin? 친구들 pumpkin 좋아해요? Yes, I do. 네, 좋아해요. I like pumpkin. I like pumpkin. 그리고 pumpkin pie 좋아해요. I like pumpkin pie. 그리고 요즘은 친구들 단호박 가지고 뭐 많이 만들어 먹죠. 네, 이렇게 pumpkin 호박, 늙은 호박을 펌킨이라고 해요. 펌킨. 네. 자, 그러면 우리 알파벳을 한번 오늘 새로운 글자를 배워봐요. 네. 이 글자는 글자 이름은 P, 소리는 P. 글자 이름은 N, 소리는 은. 글자 이름은 T, 소리는 트. 글자 이름은 I, 소리는 이에. 글자 이름은 D, 소리는 D. 글자 이름은 C, 소리는 크. 글자 이름은 M, 소리는 글자 이름은 B, 소리는 브. 글자 이름은 A, 소리는 에. 글자 이름은 S, 소리는 스. 글자 이름은 V, 소리는 우. 글자 이름은 F, 소리는 푸. 글자 이름은 O, 소리는 어. 글자 이름은 L, 소리는 어. 글자 이름은 G, 소리는 그. 글자 이름은 H, 소리는 허. 오늘 새로운 글자 배우는 날이죠. 자, 오늘 배울 글자는 J. J. 글자 이름은 J, 소리는 줘. 소리는 줘. 이렇게 짧게요. 빨리 소리를 내야 돼요. 줘. 이렇게요.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좀 헷갈리죠? 이거는 글자 이름은 지 아니고 쥐, 소리는 그, 소리는 그. 이거는 글자 이름은 제이, 소리는 족, 소리는 족. 이렇게요. 그러면 손가락 철자는 제이는,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여기가 아이, 아이에, 아이에, 아이에. 이렇게 했다면 제이는 이걸로 글자를 써요. 제이죠, 제이죠, 제이죠. 이렇게요. 제이죠, 제이죠, 제이죠. 이렇게 글자를 써요. 네. 글자 이름은 제이, 소리는 죠. 네. 그러면 오늘 새로 배운 이 단어를 가지고, 네. 글자를 한번 써보죠. 네. 제이가 들어간 이 친구는 호랑이 아니고 죠에 Jaguar. 네, J죠. J죠. Jaguar. 네, J 글자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요, 여기 이 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는 글자가 모두 다섯 개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자, 여기 줄이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래로 내려가는 글자가 다섯 개가 있어요. 뭐뭐 있냐면은 J, G, P, Q, Y 이렇게 다섯 글자는 이줄 아래로 내려가요. 이거 알아둬야 되고요. 자, J를 써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아래 칸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점은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고 그냥 턱 이렇게 찍어요. 자, 이렇게 찍어요, 그냥. 네, 이게 J예요. J. 이렇게. 네. 그러면 J가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을까? 이거는 쿠키 jar 할 때요. 쿠키 넣는 통을 쿠키 jar이라고 해요. 캔디 넣는 통 캔디 jar 이렇게 되겠죠. jar.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sharp. 그 다음에 이거는 비행기를 jet라고도 해요. jet, jet. 그래서 jet 이렇게 씁니다. jet, jet. 네. 다음 p, n, t, i, d, c, m, b, a, s, v, f, o, l, g, h. 그리고 오늘 배운 J를 이 모양은 이 여기 나온 애를 dra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drag in the box. 우리가 박스를 탁 열었을 때 우스운 물건이 탁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drag in the box라고 말해요. 그래서 얘가 drag이에요. drag in the box, drag in the box 이렇게 해서 drag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지난번에 배웠는 거 가지고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A부터 해볼까요? A, 우리 이제까지 잘 안 썼는 글자를 한번 가지고 해봐요.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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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g. 그 다음 비브를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비, 브, 브 소리에다가 egg를 더해봐요. 브, egg, bag, 브, egg, bag. 이거는 가방 일을 할 때 bag이라고 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bag, 브, egg, bag. 그 다음 b 대신에 t를 한번 넣어볼까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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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g, tag, t, egg, tag. 이거는 가격표 같은 걸 tag라고 한다 그랬죠? tag, tag. 자, 그러면 이번에는 i 대신에 a 대신에 i를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이에 그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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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egg. big. 이거는 크다 할 때 big이죠. big, big. 자, 그러면 이번에는 d를 한번 넣어볼까요? d는 소리가 d, d, d. 이 소리라 했으니까 d, ig, dig. d, ig, dig. 아, dig 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i 대신에 or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어, 그, 자, 아 할 때요. o, 어 소리 어떻게 내죠? 어. 자, 입 모양은 오 입 모양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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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그, 어, 그. 자, 오늘 배운 J를 넣어볼까요? 저, 저, 어, 저그. 이거 조깅하다 할 때 있잖아요. 저, 그거예요. 저, 어, 저, 저, 어, 저. 자, 그러면 H를 한번 넣어볼까요? 허. H는 허 소리라 했죠. 허. A hug, a hug. 네, 돼지 중에 hug라는 돼지가 있어요. The happy day. 그 그림책에 보면은 groundhog가 나와요. A hug, a hug. 네. 다음에 예, 우리 지난번에도 이런 것도 했는데 기억나나요? 자, F가 들어가면 후. Full of fog, full of fog. 안개예요, 안개. 그 다음이요, 여기 D도 있네. D가 들어가면 do a dog, do a dog. 개죠, 개를 dog라고 한다 했죠. 자, 그 다음 L이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All a log, all a log. 이거는 뭐예요? 나무토막이에요, 그죠? 네. 친구들, 단어 배우는 거 생소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하는 거 자꾸 들어보면은 친구들이 그 다음에 소리 낼 때 쉽게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단어는 지금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는 만들기를 한번 해보죠. J에 대해서. 네. 아, 만들기예요. J죠. J, drag in the box에 나오는 drag이에요. 네. 잭, 멋있나요? 자, 여기 작은 잭을 여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이렇게 붙여봅시다.
자친구들 어땠어요? 오늘 수업? 네, 점점 조금씩 단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벌써 배운 글자들이 모두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럼 한번 세볼까요? 네, 그럼 세봐요. Let's count together.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가 10이에요. 11, 12, 13, 14, 15, 16, 17. 모두 17개를 배웠어요. 17개. 자, 알파벳은 26글자인데요. 17개 배웠으면 이제 남은 거는 9개 남았어요. 네. 자, 오늘은 J에 대해서 배웠고요. 친구들, 여기에 나와 있는 Jack in the Box에 나오는 Jack도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Jack하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Bye, goodbye, Jack. 친구들 해봐요. Goodbye, Jack. See you. See you next time. 선생님도요. Goodbye. Bye bye. See you next time. See you. Take care.